던질 때 못 던지면 그 다음 리듬을 또 우리가 또 찾아야 되니까 그 농구에서 코너만 잘 활용을 해도 사실은 찬스가 굉장히 많이 나요. 세이프티맨이라는 게 뭘까? 최종 수비수. 그렇지. 저 때는 5번. 제가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. 이 사이가 좁아도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? 사이드가 지나가면 어떡해요? 근데 여기 수가 많아지면 공격들이 이렇게 내려가면? 근데 여기 사람이 없고 여기가 많으면 아... 여기 있으면 안 하면 안 했지 할 거면 확실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. 작전 지시 중에 이해가 안 되면 감독님한테 좀 계속 질문을 하는 편이에요. 뭘 하든 농구뿐 아니라 자, 스톱. 민혁이 봐봐. 뺏겼잖아. 그러면 어떻게 돼? 5번이 우리 안방 지켜야 돼. 터벅터벅터게 제일 늦게 와. 저기서 벌써 포스트업해서 저기서 볼 달라고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, 지금. 골밑까지 갔다가 상대방 또 골밑까지 가야 되잖아요. 근데 제일 먼저 백코트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센터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감독님 마음을 모르는 건지 서로 누군가 한 명은 몰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, 지금. 아, 좋아. 엄지쳐. 좋아. 좋아. 야, 제대로 엄지쳐. 엄지쳐. 꼭 전하고 싶었어. 자기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실제 자기의 그 플레이 이미지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서 창피했고 약간 헐벗은 그런 느낌? 단점들이 보이고 뭘 잘못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.